아픈데 이거 무섭 무섭. 무성은 리셋이 안 되는 걸로 아는 거야. 올라가자. 아, 시점이 안 보여, 위에. 위 뒤에도 분명히 뭐 이런데 딱, 뭐 이런 게임은 대기하고 있거든요. 몹들이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 뻔해. 아,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몹들이 대기하고 있는 게 뻔해. 와, 공속으로 유린한다, 공속으로. 별거 없구만, 짜증. 솔? 얘는 뭐지? 인간도. 어, 활쟁이! 활쟁이잖아. 어어어! 각오는 되었나? 나 저 활쟁이부터 없애고 싶은데. 저 아저씨 건들지 마세요.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잡으면 되지. 별거 없어 보이잖아. 어이구. 센데? 야, 템빨 왜 이렇게 좋아 저거? 하나, 둘. 어이구, 아이고 템 잘못 눌렀어. 공격키가 아니잖아. 공격키인 줄 알았어. 오, 오. 이거 한번 시키고. 그리고 아, 안 되네. 템 잡을 수 있겠는데? 하나. 불! 불러! 어! 무기가 너무 후집니다! 아, 이 팔까지 쏘네. 그때는 젤리야! 그때 치면 죽는다! 아, 왜 공속이 이렇게 그래! 번개의 속성 범 드랍한다고요? 좋은 거 주는구만. 안 돼. 방패도 이거, 피가 다른데? 좋았어. 욕심 만부려. 반피야, 반피, 반피. 컨트롤 갑니다, 컨트롤. 하나, 둘, 지금! 아, 뭐 막아도 달아, 피가. 무석이지 없는데? 어? 왜 이렇게 세 저거? 막아도 너무 많이 다른데? 무석은 안 생기죠? 무기가, 아, 이거 이 무기는 아닌 것 같아. 보적의 단도? 무기가 너무 꾸져요. 단도 말고, 와, 검 없나? 단 검 만져. 나 보적이 아니야. 직검. 부러진 직검이 짱인 것 같아. 이게 훨씬 나. 한 마리 천천히. 아, 뭐, 얘가 아니야. 뒤에 또 오는데 발 빠르게 죽입니다. 안 잡고.
아이고, 뭐 다구리, 다구리 쩌네. 아, 이게 아니지. 죽어, 죽어. 아,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먹어야겠다. 위에 또 몬스터들 있거든요? 소울 저기 있다. 쟤랑 안 싸우겠다. 나중에 싸우죠, 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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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 먼저 먹어야 돼! 아! 아, 뭐야, 이것들! 왜 이렇게 쎄?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소울 먹고 업그레이드 해야겠어. 왜 이렇게 세냐? 우석을 다 먹어서 이래, 우석을. 야, 무기가 후져서 그래요. 초반에 너무 죽어가지고 피가 까였어. 이거는 뭐 템 빨리면 금방 깹니다. 보니까. 좀만 하면 돼. 초반만 고생하면 돼요, 이거는. 아, 궁속이 왜 이렇게 빨라, 얘. 왜 이래, 궁속이. 궁속. 왜 이래. 피가 뭐 절반이나 없어. 활쟁이 잡고 활쟁이부터 조집니다. 위험했다. 죽어 죽어. 에이스병 마시고 피가 너무 작아졌네. 피통이 위에 먹을 수 있을까요? 위에 못 먹을 것 같아. 이거 애드 안 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애드 안 나게. 천천히 한 마리씩 잡아야 돼, 한 마리씩. 세 명 동시에 애드 되나? 한 마리, 한 놈만 조진다, 나는. 한 놈만 조진다. 야, 안전하게 파밍하고 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파밍하고 가야겠어. 이세시 빠르다니요. 오케이, 이렇게 죽여야 돼. 암살이야. 공속 빠른 거 알겠어, 이제. 우석, 뭐 우석 먹었다. 파밍 좀 하다, 그냥. 에스트 강한가, 뭐 그런 거 뭐 어떻게 해요? 레벨업을 해야겠어, 일단 레벨업 붙여. 이제 익혔다. 너 이제 불러주고요. 끝났니? 아, 스테미너. 욕심 안 부리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냥 쓰면 피해볼게요? 안 되는데? 일단은 이거 피 코스트 깎인 거를 회복해야겠어요. 인간 조화사 쓰면 되는 거죠.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사용. 어, 됐다, 됐다. 아! 피통이 너무 작아서 힘들었어. 그래, 피통이 엄청 길다고요, 원래. 에스트 머시고. 다시 에스트 채운 다음에 싸우고, 다시 파밍. 파밍 한번 해주는 거야. 오비 리젠 되겠죠? 그러면은, 소울 먹은 다음에 레벨업을 하는 거지, 돌아가서. 완벽한 시나리오에. 좋았어, 이제 피통 늘어났다. 이 정도 피통은 돼야 좀 할만하죠. 우석만 파밍이 되지 않나요? 우석 어떻게 파밍하죠? 나오나? 좀 할만하네. 죽으면 죽을수록 어려워지네, 게임이. 아파, 이 자식아. 500. 폴 900이 레벨업이었나요? 죽어. 죽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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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죽으면 절대 안 돼. 뭐야, 뭐 하나 더 일어났어. 에스트 먹어야겠다. 그래, 에스트. 핫! 핫! 에스트 좀 마실게요. 어우, 딱 봐도 엄청 센 분이니까. 아이고, 잘못했어. 너부터, 너부터. 너부터 죽인다, 너부터. 좋았어. 남은 너야. 됐나? 막 두세 번 하면 되나? 레벨업을 해야 일단 메듀라 가볼까요? 레벨업 하는데 강 끝에도 템 있어요? 템부터 먹고. 저기 템이 있구나. 아, 저기도 템이 있네. 수청 나이프. 뭔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일용이겠죠. 아, 수청 나이프가 좋아요? 백기사 그냥 죽인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에스트병 채우고 만피로 와야 됩니다. 만피로. 번개검 먹으면 그냥 깰 것 같아, 게임. 걔 잡으면 번개검 준다, 이거죠. 일단은, 여기서, 만피로 가야 됩니다. 얘네들 쫄병들한테 피를 최대한 안 달고 가야 돼. 그러면은, 백기상과 그 애를 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숨어서 뒤잡기, 뒤잡기 해야 돼. 아이고, 뭐야, 얘네. 갑자기 왔어. 어, 어. 아! 한 대는 괜찮아. 한 대는 괜찮아요. 어, 여기 위에도 소울이 있었네. 애드 내가지고 일부러 데리고 옵니다. 와, 천천히, 천천히, 젤리야. 욕심내지 말고. 나왔어. 오케이, 좋아. 그냥 저 활 쏘는 애랑 또 한 명. 와, 뭐야? 아, 왜 이래 이거? 스팀 뭐 끌어줬는데 상관없겠죠? 이제 왜 이래 이거? 안전하게 얘부터 잡고 하겠습니다. 화살보다는 얘 먼저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왜 저걸 보고 있니? 한대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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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잘했어. 완벽한 무빙이다. 좋았어. 이제 빅기상과 흑기상과 잡을 수 있습니다. 좋았어. 이 정도면 적응 금방 하죠. 한 대 맞고 올라옵니다. 타깃이 바꾸는 거 좌우로 움직이면 돼요. 문제는 여기서 쫄따구들 3명 동시 나오는 거. 빠르게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해야 됩니다. 뒤잡결 한 명. 안 좋아졌어. 한 놈 더 빠르게 조집니다. 앗! 공속 느린 놈. 나도 공속 느리게 세게 때려주고. 지금 망가졌어. 퍼킹. 뭐야, 무기가 없어. 앗! 앗! 난 젠데, 퍼킹! 무기! 무기가 없어! 아이, 역시 안 친절해. 그럼 길어 처먹을. 앗! 죽어, 죽어, 방패! 봐라. 공수 느린 놈이 있다. 패턴은 완벽하다! 이 자식아, 좋았어, 좋아. 여러분, 저 클라스 있습니다. 방패로 죽이면 돼요. 부러진 직업 하나 더 있네. 아, 무기 없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솔 먹어야죠, 저기. 어딨지? 이건가? 그거 아닌데? 우석, 굿. 우석 세팅도 해야 됩니다, 우석 세팅. 소울 있고. 활쟁이 옆에 쇼소도 있어요, 젤리님. 활쟁이 옆에? 활쟁이부터 저거 죽이고 올까? 그래, 저 짜증나, 저거. 위에 먼저 그럼 조지고 오죠. 활부터 쏘는 애 없애고. 딱 이런 게임이요. 이런 데 조심해야 돼. 갑자기 몹들이 올라온단 말이야. 화사. 됐다, 이제. 항상 조심해야 돼. 봐봐, 이런 데 있어요. 이수! 알았어. 두 마리네? 공격 한번 유도한 다음에. 하나. 두 방. 죽어. 항상 조심해서 가야 돼. 양옆에 뭔가 있어요, 항상. 이런 게임은 그래. 점프는 안 해도 되고. 이쪽인가? 어, 저기 있다. 활쟁이 저기 있고요. 방패로 한번 맞고. 햄 먹고. 아씨. 지키기차님, 벽상에 팽할 고마워요. 너 이 자식 죽어. 저기 템이 있네요. 뛰어야죠. 여기 좋았을 것. 아, 쇼소드 무기가 필요했어. 그래, 딱 봐도 이게 좋아 보이네요. 그래, 그래, 이거. 저 백기상과 번개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잘 가야 돼, 여기서. 뿅. 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어, 여기 내려가는 길이 다행히 있었구나. 아, 뭐야, 이거! 왜 생겼지? 깜짝이야. 아, 뭐야, 얘는 어디 있었어. 오, 공격력 좋아요. 공격력 베리 나이스. 에스렘 먹고 죽이겠습니다. 하, 이제 우석 세팅을 해야 돼, 우석 세팅. 우석. 두 개 있네요. 투척 맞아. 투척 먼저 던지라고 했지? 뭐야. 던지는 건가? 투척 나이프. 한 번 던질 수 있는데? 던지면 돼요, 이거? 한 마리 죽은 다음에. 누구야? 하나, 둘. 한 마리 때리고! 아우! 아빠도 세 보이는데. 오! 오!
깜놀 보소. 하나, 둘, 하나. 한대 세게 때리고! 아! 살려줘요! 웃어, 웃어. 죽으면 안 돼. 인간 좋아서 먹었어! 죽으면 안 돼. 오우씨. 배터리 이제 슬슬 보인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대 때리고! 하나, 둘, 셋. 와, 이거 미리 이게 다? 빨라 쟤. 저보다 저 못 잡는 거 아니야? 한 대 별로 안 남았는데. 우석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잡았는데 이거. 페리 어떻게 해? 페리? 하나, 둘, 네. 패턴 봐야 돼. 하나, 둘. 패턴 눈에 익혀야 돼요. 하나. 한 대밖에 안 때리네. 하나, 둘. 어우! 어우! 어우, 씨. 하나, 둘. 기력 부침전하고. 별로 안 남았어. 별로 안 남았어, 엘리야. 하나. 너무 어렵다. 와, 씨. 아, 이거 못 깰 것 같은데. 무조건 한 대 맞는데. 아깝다. 아 진짜 아깝네. 다 잡은 건데. 옆으로 그럼 되나? 아 일단은 소울이 좀 많이 모였으니까 소울 가지고 레벨업 하고 오겠습니다. 숏소드라는 걸 먹어가지고 되게 세요. 숏소드가 이게 되게 세. 이 세 방. 원래 세 방이긴 한데. 와, 오케이. 확실히 세졌어. 확실히 템발이 좋네. 봐. 빠르게 죽이겠어. 두 방이니까 이제. 오케이 좋아. 투척 나이프. 아까 사다리 쪽에 투척 나이프 10개 있다고요? 그걸 왜 지금 알려줘? 오케이 알았어. 투척 나이프 먹고 오면 바로 깨져. 레벨업 안 하고 깰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있다고요? 투척 나이프? 어 10개 던져 금방 깨겠다. 사다리 쪽에 있다고요? 어디 있어? 근처에 있나? 어. 활쟁이 나오는 사다리 밑에서 점프 뛰면 된다고? 아, 일단 올라간다고. 오케이, 오케이. 쫄두를 먼저 처리해야죠. 확실히 템이 좋으니까 괜찮아.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템빨이 중요해 역시. 템빨이야. 템빨입니다. 템빨이야. 소울 먼저 먹고요. 혹시 모르니까. 나 여기 몸이 하나 더 있었어. 없나? 여기 두 마리 조지고요. 여기 사다리 근처에 있다고? 활쟁이 근처? 점프? 올라가기 전이라고요? 저기? 아 여기요?
여길 뛰어넣어? 이게 어떻게 가? 이걸 어떻게 가? 가능해요? 딱 봐도 죽을 각인데? 베이스 점프? 에스병 날릴 것 같아. 안 갑니다. 에스병 날라가. 만약에 먹는다 쳐도 에스병 날라갑니다. 그냥 가는 게 나아. 좋았어. 활쟁이부터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리하지 말고 레벨업을 하고 오겠습니다. 레벨업을 하고 옵니다. 백기상관 뭔가 잡을 수 있어. 지금 소울 쓰고요. 소울 써야 돼. 이 소울을 써야 돼요. 2000이면 좀 큰 것 같아. 레벨업 한 두 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믿는 게 아니라 에스트병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먹긴 먹더라도 에스트병 쓰면 의미가 없어. 아 지금 트라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죽을 것 같아. 후방하면 당연히 2000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냥 지금 나한테 소중한다고. 피통입니다. 피통 물약이에요. 피물약. 지배가 메듀라. 내가 소부터 써야 됩니다. 당연히 나중 가면 2000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초반부잖아. 레벨업 붙어야 된다. 여기 있나? 됐다. 레벨업 해줘요. 아, 아이템이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인벤토리 가봐. 그래, 이거 다 써야 돼. 초반에는 다 써야 됩니다. 소울 획득. 다 써가지고, 레벨업을 촉진시켜야 돼. 다 써서 S2 용량 플러스라고 하여 우물에 있는 돌 치면 시체 딸려 나오면서 S2 조각 줍니다. 우물에 있는 돌이요? Bearer of the curse. 젤리님 시상시다 화면 한번 잡혔을 때 왜 노인댄가 했는데 다시 한번 보니 젤리님이라더라고요. 뒤에 우물이요? 오케이 자, 레벨업부터 일단은 생명력을 좀 올려야 되나? 체력 한번. 근력은 된 거 아닌가요? 양 공격 근력. 뭐가 좋지? 생명? 체력은 생명 2밖에 안 올라요. 생명력은 30 올라. 생명이랑 스태미나. 맞아, 스태미나가 중요해요. 지구력 스태미나가 좀 짜증나. 이렇게 하면 되나? 오케이 됐죠. 좋았어. 피통이 중요합니다. 게임의 가장 기본이 피통이죠. 에스 조각이 우물에 있다고요? 에스 조각도 올려야 돼. 이 정도면은 백기상과 흑기상과 조질 수 있다. 우물에 어디 있어요? 이거 치면 나온다고? 아 이거구나. 빨리 주세요. 그 앞에 작은 우물이요? 아 저기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거구나. 주세요. 이건가? 주세요. 이건가? 아 이거구나. 돼지를 한번 맞아 떠볼까 이제. 돼지 새끼들 꿀꿀아 맞아 한번 떠볼까 이제. 왜 안 죽어 얘? 좀비보다 쎄! 뭐야? 이기네요 이제. 소스드가 있으니까 이기네. 소스드가 짱이야. 무기빨입니다 게임 원래.
공격 한번 유도시킨 다음에. 오이씨, 돼지새. 돼지새끼. 식용용 돼지들이. 건방져. 자, 에스트 먹어. 어차피 다시 한번 쓰면 돼. 맞냐 얘네 돼지들이. 오 빨리. 오. 다고 맞으면 안 돼 그래도 제리야. 관심 도노. 없네. 하나 둘 셋. 세 번 때리면 내래요. 어, 세 번 때리고 뒤로 무빙하고. 돼지 잡아도 별거 좋은 거 주지도 않잖아. 좋은 것도 있나 여기? 별거 없네. 이제 에스트병 강화한 다음에 소울 쓰면은 백기사를 조질 수 있습니다. 좋았어. 이름 할만하다. 앉아서 체력 회복하고 번개검을 주네. 번개검. Is that a here to see life? However, 에스트병 강화 시켜주세요. 좋았어. 두 개 되면은 뭐 별거 없죠.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제가 왜 집니까? 레벨 한 번 더 할 수 있나? 그냥 이기지. Bear seek lest this 레벨업. 망토인간 뒤쪽 물쪽으로 추락할 것 같은가요? 마늑 막혀있나요? 레벨업이 안되네? 신앙 레벨업은 안되네. 죽겠죠? 수축나이프 없어 위험하다고요? 아, 그건 전 다르죠. 딱 보니까 몇 번 하면 그냥 깨겠더만. 스탠스 뭐라 물약 두 개 있으니까 뭐 금방 깰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돼요? 하고 가자. 레벨업 빼주세요. 생명력. 생명력 하나 업. 오케이 좋았어. 너무 충분해. 부패한 거인의 수. 좀비들을 조진 다음에 천천히 가면 돼. 좋아, 두방. 좋아, 두방. 좀비 두방. 아 이거 과거 때리라고 이거를. 죽어 죽어 이거 죽어. 이거 없구만. 이런 게임 역시 템빨이죠. 아래쪽에도 하나 더 있어. 소울 에코까지 취득합니다. 일어나 빨리. 좋았어. 그 다음에 올라가서 잡으면 됩니다. 잡몹 처리하고 화살쟁이 죽이고 백기사 죽이면 돼. 깔끔하죠? 돼지가 더 세 좀비보다. 죽이고요. 활쟁이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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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여기 없고요. 좋았어, 아주 깔끔해. 여기 금방 내려가는 길 없나? 욕심 부리지 말자. 왔던 길로 돌아가. 템이 나왔다고요? 어디? 계단에? 계단에서 템 나옴? 오케이, 오케이. 어디요? 계단이 어딨어? 이건가? 아닌데? 제리님, 몹 죽었을 때 치시면 무기 내고다가 많이 깎여요. 죽으면 딱 딜 중지 하세요.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투척 나이프들, 좋아요. 가자. 왼쪽에서 10개 죽자고요? 나중에, 나중에. 백기사부터 조지고. 여기죠? 투척 나이프를 먼저 갈겨주고 스타트를 하면 된다, 이거지. 투척 나이프 3개. 근데 위쪽에는 다 주문이라서 안되나? 투척 나이프 하나 둘 쉽네.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에스트병 모르고 마셨다. 모르고 에스트병 눌렀어. 공격 눌러야 되는데. 아 키가 헷갈려가지고 키가 헷갈렸어. 이게 우유 버튼인 줄 알았는데. 아 공격 버튼인 줄 알았어요. 키가 헷갈려. 이게 패드 안 쓰다 보니까. 하나 둘 치고 와 망했다. 어려운데? 에스병 하나 더 먹어야겠다. 왜 저래 저거지? 왜 저러세요 아저씨? 아 백기사 어려운데? 한 대만 치려고 했어. 굴러야겠다. 굴러는 게 좋아. 잘 굴러야 돼. 앞으로 앞으로 굴러야 돼요. 제가 항상 뒤로 굴러가지고 망했는데 앞으로 굴러면 될 것 같아. 하나 이상해. 저거 조심해야 됩니다. 반응속도 엄청 빨라. 우석 없나? 여러분 저 우석 없나요? 하다 죽겠다. 치기도 힘드네 진짜. 아 초반에 때려야 되는데 모르고 에스트병을 마셨어요. 투척 먹고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아 근데 더 죽으면은 아 위험한데. 더 죽으면 위험한데. 투척검을 주러 가자. 그럴까? 13개 던져서 그냥 끝났다고? 아 좀만 하면 됐었는데. 아 초반에 제가 스타트를 잘못했어요. 스타트를 잘못했어. 왜 이렇게 느리지 나는? 뭐 왜 이래? 멍청한데. 좀비 나면 별거 없고요.
템 안 줘. 구청 나이프 내놔 빨리. 구청 나이프 없이 깹니다. 여러분들 저 근성 있습니다. 이번에 깬다. 아까 이제 미스가 났어. 안에 깰 수 있을까? 검으로 패는 게 나을 것 같아. 깰 수 있어요. 아, 얘 다 붙이네. 응? 도끼 얻었다. 우석. 우석 있으면 깰 수 있어. 우석 있으면. 에스병 하나 마시면 돼. 우석을 안 써서 그래 아까 전에. 어, 얘네부터 일단 조져 주고요. 우석도 있고 어? 더 좋은 템이 있나? 그런 거 없네. 방패. 이 도끼는 뭘까요? 도끼. 도끼가 매우 좋아 보이는데? 아닌가? 네, 법소 됩니다. 화급병세 템 꼬지다고요? 내려간다. 검 양손 검 잡고 앉아있을 때 마구 패기. 그게 좋은 것 같아. 앉아있을 때 후드려 패야 돼요. 앉아있을 때부터 투척검 날리는 것보다 앉아있을 때 마구 패야 돼. 이렇게. 강공격으로 막 빼야 됩니다. 예행 연습해야 돼. 이렇게. 내구도 별로 없네.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무기가 깨질 걸 대비해서 하급병사의 도끼. 솔? 솔 어떻지? 어, 이거 공격 어떻게 하지 이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알겠어. 양손 검으로 일단 후드로 팹니다. 몇 대 팰 수 있지? 너는 죽었어! 아자! 어이구! 피하네. 아, 일어나서 바로 때리네. 밤이 깎았죠? 좋아요. 안 됐어! 좋았어! 최고로 좋아요. 좋았어. 이겼다. 양손이 답이었어, 초반에. 투척 나이프 버려. 아이고 잘못 굴렀어. 키가 헷갈려요. 아 패드가 적응이 안 돼.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왜 에스피용 먹다. 다음 템 우석이다. 깰 수 있어. 키가 이거였지? 마짱떠 그냥 쫄지 말고 마짱 뜨세요 그냥. 아, 건방지게 그냥 세대 패 그냥 계속. 번개검? 이게 번개검인가? 그 투척 나이프 필요 없다니까. 괜히 쫄았어 그냥 팍팍 패지 그냥. 하이데의 기사용. 오 좋아 보여 딱 봐도. 이런 식이구나. 오케이 좋았어. 드디어 깼다. 이게 보스인가요? 여기 가야 돼? 딱 봐도 여기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집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냄새가 딱 보스방이야. 집 먼저 가야 돼.
템 드랍몹이라고요? 소울 4000이네 4000 4000부터 쓰고 가야됩니다. 별거 없네. 백기상가 무기상가 에듀라 우석도 안쓰고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여기 있지. 랩업을 시켜주세요. 힘을 좀 올려서 한 방에 죽일 수 있게 할까? 근력을 좀 올려야겠어. 레벨업. 지구력 좀 올리고요. 그 다음에 근력. 생명이 답이라고요? 생명 업하지 뭐. 응? 생명이 안 되네. 다음에 올리죠 뭐. 강화 안 되나? 이동. 망캐라니요. 한 번 올렸는데. 처분? 무기요? 해제한다 X. 오 좋아. 딱 두 대예요 두 대. 하나. 됐네. 쉽구만. 역시 템빨이지 이런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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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좋아요. 뭐야 마지막은 데미지가 아니네. 좋은데 아래건 그냥 버리죠. 이정도는 세져야지. 얘네들 좋았어. 별거 없구만. 얘도 없네요 이제. 그 아저씨도 일로 가보죠 이제. 깔끔하네. 들어가 먼저. 뭐야 우리 가입니다. 별거 없군요. 확실히 해줬어. 이게 뭐지? 뭔가 이상한 소리가. 이런데 딱 있을 줄 알았어? 두 마리. 항상 다 있거든요, 이런데. 안 보이는 곳에 다 숨겨놔, 항상 다. 템이다. 우드볼트. 화살 같은 거네요. 좀 앞에. 화염 롱소도 있는데 자매품 번개 수준이라고요? 진짜 대박. 응? 여기가? 활쟁인가? 아니네. 하나. 어이 뭐야 이거? 깜짝 놀랐어. 오씨 깜짝 놀랐네. 일로 가는 거? 원래 배경음이 없나요 이런 게임은? 뒤쪽 먼저 가보자. 찌르기가 있네. 어? 내가 왔던 길이구나. 얘도 왔던 길이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단번장. 어? 뭔가 떨어졌어. 뭐야 뭐 던지네. 금방 죽여서.
S병을 하나 먹어줘야겠죠? 옷들이 있는데 제거해 주십시다. 하나 둘. 공개건 174번 보람이 있어. 바쿠라? 새로운 아이템 먹었네요. 딱 봐도 이게 좋은건가? 본래 스테이스가 안된다고? 어디로 가야되지? 계단 올라가야되나? 여긴 길이 막혔구요. 딱 봐도 계단을 올라가야돼. 마력병 뭔가 저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마법사들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아이고 와, 자꾸 키가 헷갈리네. 키가 자꾸 헷갈려. S병을 공격키로 헷갈려요. S병을 이게 패링인가? 잘못 눌렀거든요. 방금 그게 패링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지 나 몰라요. 엉깃거리 됐어. 이거예요 이거? 공격할 때 이거 하면 되나? 오케이 오케이 넣는다. 공격할 때 타이밍 맞춰서 카운터?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잠깐 뭐 중지 못해요? 이거는 중지 못해? 뭐야 이게 사주게 뭔가 좀 사주게나. 아이템을 산다. 좋은 건 없네. 소울 화살 회복. 인간 조각상 우석. 우석을 좀 사두는 게 좋겠죠? 추측 나이프 100원이네. 레니가츠 열쇠. 이거 사야 되죠, 이거. 대장장이 열쇠네. 파로스의 돌. 파로스의 장치를 움직인다. 우석 하나에 300원이야? 왜 이렇게 비싸? 하나만 사죠. 대화한다. Oh, 이곳에 남은 고향 사람들은 그다지 남아있지 않거든. 이 나라는 오래전 전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 말 많이 걸면 옮겨진다고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바다에 나타난 거인 탓이야. 죽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가난뱅이는 제대로 묵을 수도 없어졌지. 그래서 이렇게 자기 물건을 전부 짊어지고 다니는 거야. 자네는 뭔가 다른 것을 짊어진 모양이구나. 저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자라고 있는 나무는 거인이 변한 모습이라고 하지. 죽은 거인에게서 나무가 자라나서 저런 모습이 되는 거야. 뭐 이런 높아가는 소리니까 믿든 말든 자유야. 다른 곳으로 가봐. 좋은 게나 싸게 줄 테니까. 말이 안 바뀌네요. 1탄 보스 깨야 매드라로 간다고요? 핫떡불이 있네요. 대장장이 열쇠를 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무기 수리 같은 거 할 수 있나 봅니다. 이동 메듀라로 갑니다. 열쇠 줘야죠. 컨저 오면 쌍세스터스 개 좋은데. 위층 가면 또 템이 있다고요? 대장장이 문 열어준 다음에 가보죠. 이 게임도 뭐 강화 같은 게 있었는데. I'm a blacksmith. Bring me that. 열쇠 여기 있어요. 열었는데 뭐 안 주나? Ah yes, now I can. But first. 뭐야? 다시 내요, 다시 올게. Ah yes, now. But first. 뭐 갔다 오면 되겠죠 뭐. 안에 템 있다고요? 템이 없는데? 여기 있다 여기. 연다. 쇼 봉. 활이네 활. 이 게임은 거의 활 안 쓰는 것 같은데. 나중에 숨어 있겠지. 가봅시다. 이제 곧 보스 같은데. 이제 곧 보스 같아. 부패한 거인의 숲 좋다. 메이스 폭사라고요? 내내 수능이 많이 씁니다. 메이스 꼭 사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메이스 파는 건가?
세스타스. 여기 위층, 2층에 뭐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아, 여기 있구나. 조심해야 돼. 방패 들면서. 응? 뭐야, 막혀있네? 막혀있잖아. 2층에 템이 있잖아요. 근데 없네? 못 가는데? 문을 부순다고요? 문 어떻게 부숴? 어? 부서지네? 뭐야, 문이 부서지잖아, 진짜로. 신기하네. 야, 문이 부서지네. 열쇠가 없다는데. 문 부서져? 어, 좋아요. 나무로 된 문이랑 부서지나 보네. 좋은 템은 없는데? 선생님, 제발 좋은 거 주세요. 스몰 레더실드 수리분말. 뭐 수리하는 템인가? 이 정도면 됐겠지? 연다. 응? 몬스터 소리? 몬스터 소리야. 뒤에 나왔구나. 어이씨, 좁아. 죽여주고요. 화염병. 상자. 그 밀테 낙을 쳐서. 에고스트 조각. 작고 흰 납서. 내려가야 되나? 더 이상 먹을 거는 없나 보네요. 여기는 그냥 파밍하는 곳인가? 그 밑에 나무 구덩이 나무 자라 있는데 템이 있습니다. 여기 템 있네요. 다이어 먹어야 돼. 오케이. 여신의 축복. 뭔지 모르겠지만 여신의 축복이라는 템을 먹었습니다. 오케이. 여기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딱 봐도 여기가 다음 목적지인가? 아닌가? 얘도 올라오나요, 얘네도? 올라오네. 올라와, 얘네도. 좀비들이 사다리를 탈 줄 알아네. 절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지? 딱 봐도 이쪽 길인데. 뭐야, 이건. 아, 아까 몹이잖아. 이거. 거기 밑쪽 가야 되는데, 어렵. 아까 거기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고요? 여긴가? 여기 같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로 가는 거 맞아요? 화염검 있을걸요? 여기로 가는 거 아닌가? 계단이 있어요? 건물 안에? 아, 건물 안에 계단이 있다고? 여기로 내려가면 화염검? 없는데, 건물 안에? 그 밑 건물 안. 귀찮게, 난, 아, 귀찮게 왜 이렇게 어렵냐. 그냥 떨어져 보죠, 얘라. 가보지, 뭐. 이거 누구요? 여기 템이 있나? 템이 있긴 있는데, 뭔가 이런 곳엔 좋은 게 있어. 점프해야 되는 곳이고. 인간 죽어서 먹었나? 먹긴 먹었어. 오케이, 굿. 위험한 타이밍이었다. 막 누니까 먹어지네. 아, 뭐 길이 이상해. 신원 이상해. 불사의 소울. 그 다음에 횃불. 아. 엄청나게 여기 아래로 떨어지는 거. 아, 뭐야 이거.